방송작가협회 같은 경우에는 방송 분야에서 일하시는 모든 작가분들의 그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.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5개 팀 정도가 있는데 모든 업무를 이제 관장해야 된다 그럴까요? 그런 위치가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업무고요. 방송의 처음과 끝까지 모든 영역에 다 참여하는 분들이 방송 작가분들이세요. 그러니까 사실은 역할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사실 상당수 창작자들과 비슷합니다.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 분명히 있어요. 우선은 그 안정된 직장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4대 보험이나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. 고용의 불안정성이 있고 어렵죠.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렇습니다. 일반인들이 가장 도와주시는 방법은 좀 정당한 대가를 내고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야 되듯이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. 영상 저작물에 대해서는 영상 제작자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저작 인적권을 소유하는 것이고, 예, 극본에 대한 원천적인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공중송신권, 그 다음에 복제권, 배포권, 그 다음에 공영권, 그리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방송 사업자들하고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이제 분배해드리게 됩니다. 꼭 협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신탁이 가능합니다.